저는 순명여자대학교 2학년 재학생인 학생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대장 네. 행진에 참가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터진 다음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갈수록 벌써 세 달이나 됐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상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유가족분들을 폄훼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별법은 제대로 된 게 없고 세월호 참사는 밝혀진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론은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또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대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행진이 있다고 해서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는 참석은 못했었고 근데 실은 제가 듣는 걸로는 항상 이런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분들과 함께 있는 분들을 통해서만 세월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세월호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어떤 행진이나 집회에 참석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집회에는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본 적은 세월호가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약속을 지금 안 지킨다고 7월 16일까지 대국민 담화에서 네. 유족이 원하는 대로 법 제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고 좀 해주세요. 정말 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시고 꼭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나라? 1%가 아니라 99%의 국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거짓말 하지 말고 네, 약속한 그대로라도 제발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기성세대 네. 어른들한테 충고 및 부탁 좀 해주세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러신데 되게 탓하거나 아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엄청나게 막 몰아붙인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바뀔 수 있고 그 앞에 저희 대학생들이 함께 할 테니까 더 이상 그동안 사는 그런 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대학생들을 믿고 우리도 다 손녀 손자고 우리 같은 학생들이고 다 같은 아이들이니까 한번 믿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네. 방관하는 동료 대학생들한테 네. 호소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스펙 사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이 되거나 스펙이 되지 않으면 바라보지도 않고 모든 걸 돈만 중요시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20대 대학생들이 서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제1순위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엄청난 청춘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대학생들도 같이 좀 더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앞으로 사회 문제에 조금 더 나와서 나온다면은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일이니까요. 네,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네, 김진이라고 합니다.